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그 격국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변. 아, 사주의 꽃은 통변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통변, 우리 실전 사주 몇 가지를 가지고 조금 쉬운 사주구나.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좀 어려운 사주 한 두 가지를 가지고 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감정했던 것 중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해의 경우, 을류, 정의의 시로도 볼 수 있고, 병술 시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사주, 이게 이제 남자예요. 나이는 50, 60입니다. 대운이 이제 이렇게 갑니다. 기미에 구대운으로 가볼게요. 모에 정사. 동진, 음력, 갑인, 개추. 자, 일단은 이제 이 시가 이 59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시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좀 헷갈린다. 지금 사실은 을목이 5월에 태어나서 정화가 공기이기 때문에 정화가 통하면 식신적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처음에 검증을 할 때 식신적으로 잡을까 말까 고민을 좀 잠깐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1959년대 정말 과연 시간을 정확할까?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기토를 중기인 기토를 잡아서 이 사주를 편제격으로 잡았어요. 편제격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격은 편제격이다. 자, 격은 편제격입니다. 이게 격이에요. 자, 격이 연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격을 만드는 연간이라는 것은 부모잖아요. 부모, 아버지,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길격일 경우에, 흉격이 아니고 길격일 경우에 격이, 길격이 만들어진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 아버지의 품성이라든가 품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 아버지가 괜찮은 분이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갖췄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격이가 또 재잖아요. 전 기토가 재에 해당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연간이라는 것은 고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서에는 여기는 조부, 부, 내 자신, 이거는 자식 이렇게 고서에는 나눠라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 문법. 그 기본 문법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적용은 달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할아버지의 영향을 얼마나 받겠느냐 이거야. 얼마나 받겠느냐. 그래서 저는 감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할아버지 자리는 지금 현재 부모 자리로 대체가 됐다. 그래서 이 부모 자리로 대체된 이걸로 가지고 판단하면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부모로부터 이 재물을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유산이 아니면 정신적인 유산, 부모가 내한테 가르쳐줬던 어떤 기본적인 털 이런 것도 물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재생관을 해요. 이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정관을 생하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는 반드시 부인이, 이 남자 사주니까 부인이 나한테 잘한다. 부인이 나한테 잘한다. 첫째, 잘한다. 두 번째, 재성이 편관을 정하는 게 아니고 정관을 정한다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아주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부인이 나한테 잘하게 되고 이 정관이 또 더더구나 일간갑을 했어요. 일간갑을 했어요. 자, 재격에서 우리가 재격을 성격 요인과 파격 요인을 몇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 재격은
정관을 쓴단 말이죠. 정관을 쓰는데, 용신을 정관을 쓰는데, 반드시 여기서 오면 안 될 게 식상이 있으면 안 돼요, 식상. 식상이 있으면 정관을 쓸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편간도 써요. 책기에서 편간이 성격되는 데는 어떠냐면 반드시 식상이 있어야 돼. 식상이 유. 식상이 있을 때는 책기에 편간을 씁니다. 단, 단. 편간과 식상이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편간을 쓴다. 세 번째 뭘 쓸까요? 세 번째 식상을 쓰죠. 식상. 식신 상관이 쟤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식상을 쓴다. 이것도 성격이야. 자, 제끼게 성격을 한번 여러분들 강조하고 들어갑니다. 이 사주를 놓고.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뭘, 네 번째는 뭐예요? 식상을 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인성을 쓴다. 인성을 쓴다. 제격은 인성이 서로 상극하는 용신을 갖다 씁니다. 상극하는 용신을 갖다 쓰는 데가 있죠. 인격, 편인격, 정인격에도 식상을, 예? 용신을 갖다 씁니다. 그러나, 제격에서 왜 인성을, 용신을 갖다 쓰느냐? 그건 뭐냐면, 제격은 일간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을 끌어다 써서 일간을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으로 인성을 갖다 쓴다 이 말입니다. 제격. 예? 자,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천간에 식상이 있고 천간에 식상 플러스 비겁. 천간에 식상이 있고 비겁이 있고 지지에 관살이 있습니다. 정관이고 관살이 있으면 대부귀 한다고 했어요. 대부귀. 대부귀 한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뭐예요? 여섯 번째? 일관과 합원할 때. 일관과 합원할 때 성격됩니다. 일곱 번째, 군급쟁제라도. 군급쟁제라고 해서 무조건 제끼 바뀌냐? 그렇지 않다. 군급쟁제라도 상관이 있거나, 상관 플러스는 아니고, 상관 하나 있거나, 상관 혹은 정관이 있을 때는 성격은 아니지. 성격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파격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응? 이것이 제끼의 성격이에요. 이 항목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제끼는 성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끼의 파격 요인이 뭘까? 제끼의 파격. 첫째는 재생살이에요. 재성이 살을 생하면 안 된다. 지금 여기서는 재성이 정관을 생했고 재성이 살을 생하는 구조는 제끼게 바뀐다. 두 번째는 군급쟁제예요. 세 번째 재성이 일간 외에 다른 것과 합을 할 때. 일간 외에 다른 것과 합을 할 때. 재물은 내게 돼야 돼요, 내게. 재물은 내게 돼야지 남에게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 외에 다른 것과 합을 하면 그거는 밖으로 본다. 네 번째. 관사 혼잡이에요. 다섯 번째. 급신이야. 자, 신약이라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약하고요. 옛날 고인들이 신약하면 환하게 틀립니다. 신약, 극신약은 아주 일간이 그냥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오로지 일간이 외로이 있을 때를 극신약이라고 해요. 그럴 정도로 죄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돼 있는 구조를
극신해라. 요게 제끼 합격률이고 파도 뺏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제격의 합격승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재성이 정관을 칭하는 가장 아름다운 구조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제격의 정관을 치용한다. 정관을 치용한다. 그런데 식상이 없다 이 말이야. 식상이 물론 여기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와 같은 일간이 정관을 합을해버린 구조는 식상이 이 정관을 깨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힘이 든다. 그래서 이 사주는 거의 성격의 100% 성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조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격 되는데 무리가 없었다. 이 경금이 을모가 이 경금이 위치가 좀 바뀌었다면 일관화 하루 하지 않고 기토와 경금이 바뀌어 있다면 이 사주는 바뀌게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 사주는 나름대로 괜찮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오미가 공망이에요. 자, 공망은 봉기만 따져요. 봉기만. 공망은 봉기만 따진다. 그럼 기토가 오래 통을 하고 있다. 네? 그럼 미토가 공망이라는 것은 오도 공망이고 기토도 결국 공망에 들어간다는 거죠. 공망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기토는 미토와 같은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미토의 봉기가 기토잖아. 기토가 공망 맞았기 때문에 재성이 공망 맞았다. 그래서 재격의 파격 요인 중에서도 하나 더 있네. 참 맞다. 재성이 형충 파해 당하지 않을 것. 그리고 공망도 파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용신이 튼튼하단 말이에요. 이 정관이라는 용신이 양인의 뿌리 받거든요. 튼튼한 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파격으로 보기는 애매하다. 기본 베이직은 있지만 우리가 무조건 거기 잣대만 가지고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제가 처음에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 사주는 직장운이 대단히 좋은 사주다. 정관이 일간과 합을 했을 때는 직장운이 대단히 좋아요. 직장운이 대단히 좋습니다. 어떤 구조든 그래요. 어떤 구조는 꼭 재격뿐만 아니고 다른 격들도 정관이 일관과 합을 했을 경우에 정관을 쓰는 것을 없는 구조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이 일관과 합을 했을 경우는 대체적으로 직장운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직장운이 좋다. 더군다나 재성이 공망을 맞았지만 이 재성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오화에 통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에? 강력하게 통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주를 제가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나이를 보면 대기업 정도 다닐 것 같다. 이 사주는 대기업에 임원은 할 수 있으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장은 할 수 있겠죠. 대기업의 사장하기는 힘든 사주입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기업에 지금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56이니까 묘대원에 와 있어요. 묘대원에 와서 묘유충을 하고 치고 있어. 그래서 이 경금이 흔들려. 지금 뿌리가 흔들린다 이 말. 그래서 이 대원에서 직장을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 회사 분위기가 금년 아니면 내년 중에 그만둬야 될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기업 사장에 다른 데서 대기업 사장을 하라고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그쪽으로 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남아서 고문으로 좀 몇 년 월급 받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 좀 이렇게 해주는 그걸로 해서 그걸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주는 대기업 사장에는 조금 떨어지는 경기 좀 떨어지는 사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이 회사에서 잘 마무리해서 가시도록 하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자, 이런 사주는 재생관하는 사주는 사업을 해도 괜찮아요. 사업을 해도 재생재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요.
59세에서 63세 한번 봅시다. 59세에서 63세 이 갑대운에 한번 볼까요? 갑대운이 들어오면은 이 정관을 쳐요. 그 다음에 이 갑대운이 들어오면 재성을 묶어요. 그래서 갑기 합토에서 토로 변하니까 제가 더 강해진 거 아니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 합은 묶이는 겁니다. 합은 꼼짝 못해. 지금 이 기토가 생제를 해주고 싶대. 생간을 해주고 싶지만 갑목한테 묶여가지고 해주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이 갑목은 경금을 치고 들어와요. 이 합을 깨고 들어오는 구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합을 깬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운에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더군다나 정관이 깨죠. 정관과 극을 한단 말이에요. 정관과 극. 정관과 극을 하거나 정관이 충을 받거나 정관이 합이 되는 거죠. 정관이 합거돼가지고 일간 왜 다른 것과 합거돼버리는 구조. 운에서 와서 정관을 합을 하는 그런 구조는 정관이 깨진 겁니다. 자, 정관이 묶이거나 정관이 합을 하거나 정관이 형충 파열을 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교통사고, 관제, 소송, 예? 그 다음에 질병, 세금 추징,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잘 나가던 장관이 어느 하루아침에 감옥 들어가 가는 게 뭐냐면 정관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정관이 깨지면 하루아침에 졸지에 범죄자가 되고 감옥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대운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대운을 겪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지금 59세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 묘대운이 54세부터 58세까지 대운을 10년 끌어보는 거, 10년을 전체로 봐라. 문헌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은 그렇지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10년을 끊어서 보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마치 있는 개념. 그래서 대운은 5년을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봅니다. 저는 5년을 끊어본다. 5년은 천간을 보고 5년은 지지를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 천간의 양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고 지지는 음이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인단 말이죠. 예? 그 음양을 알면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이때 내가 건강조심이라고 그랬어, 묘대운에. 자, 지금 이 시기가 가 있습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아, 이 사람이. 사실은 내가 딱 얘기를 했더니, 응? 혈압약도 먹고 있고 말이지, 뭐 몇 군데 안 좋더라고. 예? 왜 안 좋겠어요? 자, 을목 일간의 근록이야. 예? 일간의 근록은 건강은 근록과 천을기인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천을기인이 원래 있는 사람과, 원래 없는 사람과, 근록이 사주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어떤 차이 있느냐?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건강해요. 한데 그 근록이나 천을기를 깨고 들어오는 운에 건강이 나빠졌다. 없는 사람은 차라리 근록이나 천을기 안 들어오면 상관없어. 그런데 근록이나 천을기 들어오는 운에서 들어와서 이게 깨져버리면 그때 운이 나빠지, 즉 건강이 나빠진다. 예? 건강이 나빠요. 이 을목의 천을기는 자아심이잖아. 천을기는 없어. 왜 묘대운에 내가 건강 나빠진다고 얘기했냐면 을목의 근록인 묘가 이 운에서 들어와서 묘한테 깨진단 말이야. 깨진다. 그래서 이때는 건강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얘기도 제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지금 건강이 안 좋다. 이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언제 퇴사할 것인가? 언제 퇴사할 것인가? 지금 금년이 갑오 을미 이때도 안 좋아요. 이때도 갑오 을미 때도 지금 사실은 묘목이 유금을 쳐서 뿌리를 흔들고 있는데 갑년 을년도 같이 지금 경금을 치고 들었다. 그래서 이때도 좀 조심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사주의 흐름에서 보면 이 사주는 대기업 임원까지는 할 수 있으나 대기업의 사장까지는 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 이 사주의 결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책교사도 하나 더 이제 제가 굉장히 난해한 책교사도 하나 있어요. 굉장히 난해한 책교사. 이것은 이 사람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개명, 얼명, 경호, 신상. 자, 개우는 갑인의 개축에 임자 신의 경수 기우 무신 칠경 자 남자입니다. 병금일간이 뭐로 태어나서 을목이 투환됐어. 그래서 이 사주는 뭐예요? 정재격 사주죠. 정재. 더군다나 정재가 일간하고 합을 했어요. 아까 재격의 성격이 바뀌려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이 사주를 가만히 안 놓고 보자. 자, 운운하고, 운운하고, 사주만 안 놓고 보자. 이 재성이 엄청나게 강해. 재성이 엄청나게 강해. 을목이 걸러고 두 개나 깔고 앉아있어요. 자, 이 경금이 어디다 의지합니까? 경금이 사화의 통곤에, 예? 그리고 급제에 의지합니다. 급제에 의지. 삼합 중에, 장생지 중에 통곤이 제일 약한 것이 경금이 사화의 통곤합니다. 금인데, 자기 자신은 금인데, 불의 통곤하고 있어요. 제일 약하게 통곤하는데, 장생지 중에 제일 약하게 통곤합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우리가 억불혼자들, 격을 무시하는 사람들, 격을 무시하는 억불혼자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전형적인 제다신약 사주. 전형적인 제다신약 사주는 못 산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반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서 제가 이 사주를 딱 보면서 처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은 사업가 사주입니다. 예? 아니 지금 제가 사주를 여러 군데 지금 보고 최소한 한 뭐 한 2, 30군데 보러 다녔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처럼 사업가 사주라는 사람 딱 처음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당신 사업은 말아먹는다. 예? 말아먹으니 직장생활 해야 된다. 직장생활 해야 되니 당신 절대 사고가 안 된다는 얘기를 수십 차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부자. 또 깜짝 놀래 이 사람이. 네? 무슨 소리 합니까? 얘를 시험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사주는 사업을 해도 됩니다. 왜 되냐면 사업을 해도 되는 사주와 안 되는 사주. 재격도 무조건 사업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사주처럼 재성이 정관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돼요. 그걸 생제되는 생제. 여기는 상관이 재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격 사주에서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은 식상이 재를 생할 때 지지에서 생각하든 정관에서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재를 생할 때는 생제가 된다고 본다. 생제가 된다고 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됩니다. 사업을 해도 됩니다. 전형적인 제다신약사죠. 근데 왜 이 사람은 대단한 저는 한 천억 정도 부자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 어? 아까 제가 재끼게 성격 요인을 말씀드렸죠. 그 항목 중에 딱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천간에 비겁이 있고 천간에 비겁이 있죠? 급제 식상이 있고 천간에 비겁이 비겁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증간, 비급 플러스 식상, CG, 관찰. 이런 구조를 가진 재격 사조에는 대부귀한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구조가 바로 그런 주의 구조. 한번 보세요. 천간에 비급이 있죠. 천간에 식상이 있어. 천간이 있어. 지지의 관상이죠. 대부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아이디어 사업이다. 왜 아이디어 사업일까요? 이 식신상관이 아이디어잖아. 식신상관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재성을 만들어서 일간한테 간다 이 말입니다. 일간은 합을 했으니까 일간 거잖아. 일간 거. 그랬더니 너무 놀래. 어떻게 아이디어를 사업하는 것까지 내 사주에 나오느냐. 우리가 파고들면 이 사주를 기억을 모르고 이 사주를 어떻게 감정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기억을 알아야지. 못합니다. 이 사주는 그냥 일반 신방신약으로 보면 그냥 전형적인 재다신약 사주에 사업하면 안 돼. 네? 급제. 일간이 장생지 통원하고 있지만 급제의 대부분은 의지라고 있습니다. 물론 급제에 의지하는 것은 일간이 급제에 의지하는 것은 그거는 일단은 손재입니다. 손재는 동반해. 돈 나가는 건 동반해. 그렇지만 그 자체가 근간을 흔들 상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단히 좋은 사주. 대단히 좋은 사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 이해를 못해요. 참, 힘든 부분이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재산이 이 사람이 한 천억 가까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격국을 알면은 부귀빈천을 알 수 있다니까. 부귀빈천이 한눈에 드러나, 한눈에. 한눈에 드러나. 그렇지 않고 이 사주를 보면은 아리까리. 그냥 고민만 하다가 아이고, 그냥 직장생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제일 무난한 말이야. 응? 그렇게 얘기하고 감정에서 보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고 우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인격 사주고 자 신축에 계사에 임자 경수 이게 여자분입니다. 나이는 54살. 대운을 한번 볼까요?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병자 자, 임수가 4월에 태어났어.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는데 사유축 합을 했어요. 합을 했는데 일단 임수가 4월이기 때문에 경금이 투관적으로 봐서 이 사주는 정편인이 혼잡되어 있는 거예요. 사유축 합을 해가지고 합을 하면 적천수 이런 말이 나오죠. 지지에 한 가닥 천기만 하고 천기 맑은 게 정계가 뭐냐, 삼합을 하면 지지에 있던 정적이고 음적인 이 지지가 동한다 그랬어. 동해서 이 천간을 튀어 올라. 그럼 사유축,
다 이렇게 해도 다 밥을 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밥을 날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주는 편인이 아주 강한 인성이 아주 강한 사주가 만들어집니다. 예? 사화도 축토도 다시 금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뭘 봐야 되느냐? 편인격을 봐야 됩니다. 일단 경금이 사화에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편인격으로 봐야 된다. 자, 편인격의 성격 요인, 파격 요인. 편인격. 편인격이 성격이 되려면요. 첫째, 정관을 써요. 정관을 치용하는데, 이때는 식상이 있어도 편인이 식상을 정리를 해주면 돼. 해주면 정관을 쓸 수 있어. 두 번째 편관을 치용. 자, 편관을 쓸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식상이 있을 때. 식상이 유하면 편관에 식상이 유하면 조건이 없어. 그냥 이걸로 성격이. 이걸로 성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상이 없을 때. 식상이 없을 때. 식상이 없을 때는 일관과 편인이 균형이 깨지는 균형이. 일관이 아주 강해버리든가, 편인이 아주 강해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됐지. 일관도 강하고 편인도 강하다. 박격입니다. 박격입니다. 이 편인격 감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관도 강하고 편인도 강하다. 이런 박격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세 번째는 식상을 씁니다. 식상을 이용합니다. 자, 식상을 이용하는데 식신이 있는 사람과 상관이 있는 사람 차이가 좀 있어. 근데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는 조금 있어요.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실속이 없더라고. 내가 감정을 해보니까. 자, 네 번째, 재성을 씁니다. 자, 이 재성을 쓸 때, 재극인하기 때문에 이 재성이 절대 강하면 안 돼요. 절대 강하면 안 돼요. 사주 내 격을 때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쓰기는 쓴다. 왜? 편인은 격이냐 한데, 격이 이겨야지 제가 이기면 안 되잖아. 재극인하게 들어오는데. 예? 그래서 재성이 약하면 약할수록 좋은 사주. 재성이 편임하고 힘이 비슷하면 완전히 파격이고요. 힘이 비슷 안 해도 조금 모자란다 해도 거의 파격에 가까워요. 거의 파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재성은 편임격에서는 재성이 약해. 공만 맞아도 되고요. 제가 아무 힘들어 가지 없이 홀로 외로이 떠 있으면 떠 있을수록 더 좋아. 더 좋아. 그래서 약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상하고 식상과 재성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 편인격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재성이 정리가 되든 식상이 정리가 되든 둘 중 하나를 정리돼야만이 성격이에요. 그게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남아있다. 안 돼. 왜냐면 이 둘 다가 남아있으면 식신상관이 재성을 생해서 이 강한 재성이 다시 인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렇게 되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아가든 둘 다 떴을 때 합거를 해서 합거가 돼가지고 제가 날아가든 식상이 날아가든 날아가야 하나만 남아야 성격으로 인정한다는 성격으로. 이게 편인격의 성격. 이 사주는 볼까요? 격만 있어요. 격만.
변인격이라는 격만 있지 정말 용신이 없어. 용신은 항상 지지에 찾지 말라 그랬어요. 용신은 격국의 격국 용신은 반드시 청간에서 찾아라. 청간에서 지진을 찾으면 안 된다. 청간에서.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청간에 용신이 없어. 용신이 없어. 이 사주에 일간도 강합니다. 보세요. 일간이 이만큼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인성도 강해. 사회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 사주는 일간과 일간과 인성이 한쪽으로 기울은 게 아니고 팽팽하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주고 있는데 이게 박격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이 사주에 팽간이 있을 때 박격이라는 거지. 팽간이 없으면 박격이 아니라 그냥 격만 있다. 격만. 격만 만들어졌어. 성격이 되려면 용신이 같이 있을 때가 성격이지 격만 있을 때는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어. 성격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격이 성격되면 최소한도 중류 이상 삶을 살아요. 중류 이상. 중류 이상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격만 변인격으로 맞춰져요. 자, 그런데 이제 운에서 격을 논할 때는 태세, 즉 해운에서는 격을 성격시키고 파격시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운은 격을 논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주를 감정을 할 때 봅시다. 자, 6살부터 10살까지 각 대운이 들어왔어. 그러면 갑목을 올려 나와요. 갑목을 올려 놓으니까 이 임수 입장에서는 이게 식신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식상을 쓴다. 정말하려면 편인 격만 있는데 갑목이 등장함으로 해서 이 사주는 성격이 된대요. 성격이 됐다. 괜찮다. 이거. 자, 을목 상관이죠. 이때도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식신 상관을 쓰니까. 식신 상관이 있을 때 성격됐다 했어요. 그 다음에 병화 재성이잖아요. 여기 재성이 들어와가지고 재성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도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재성 씁니다. 자, 드디어 편관이 나타났어. 무토 편관. 이 사람이 나이가 54살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46살부터 50살 사이에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그랬어요. 응?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응? 자, 이 사주로 우리가 업불을 놓고 판단하면 어떨까요? 업불을 놓고 판단하면. 대단히 심한 사주죠. 그러면은, 정관이 들어와도 편관이 들어와도 아무 상관없어. 뭐 눌러주니까. 임수를 눌러주는 거는 뭐든지 다 좋지. 응? 업불을 논하면. 격을 논하면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격을 논하면. 편관운에 아까 제가 공식을 설명드렸잖아요. 편관이 왔을 때는 식상이 없을 때 편관이 왔을 때는 일관과 편인이 균형이 깨져야만의 성격인데 균형이 안 깨지고 일관도 강하고 편인도 강하면 파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무대원의 이 사주는 파격이 되어버렸어. 쫄딱 망했어요. 이 사람이 큰 점포 있잖아요. 6개를 운용을 해서 대단히 돈도 많았어요. 근데 이때 쫄딱 망했어. 지금 10평도 안 되는 가게 하나 조그만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하나 가지고 있다. 내한테 얘기했어요. 이때 망했어. 그래서 제가 당신은 기회가 한번 더 온다. 언제냐? 이 기토 대원의 기회입니다. 정관. 이때는 정관은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정관은 일관이 강하든 뭐 예? 편인이 강하든 그 조건 없다 그랬어요. 정관. 정관은 정관 그 자체로서 성격이야. 그래서 이 사주는 기토 대원이 오면은 용신이 딱 등장하면서 이때 또 한번 일어설 수 있어. 이것이 사주를 보는 핵심입니다. 이 지금 무토기토의 차이, 음양의 차이 딱 하나 차이인데 사람이 쫄딱 망하고 흥하고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부로서 사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격국으로서 판단을 해줘야 정확하게 사주를 감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네. 이것이 핵심. 그래서 이때까지는 잘 왔지 뭐. 잘 왔어. 잘 왔는데 여기서 쫄딱. 요때 요때도 좀 그럭저럭 괜찮다. 어찌됐든 저 사주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신강신약의 업부로서 판단해서는 이 사주를 감지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라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